저는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 없어도 뭐 그냥 같이 잘 살면 되니까. 한부모 가정으로서 상처도 많았고 힘들었는데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사 왔을 때 첫 한마디가 샤워할 때 엄마 화장실이 너무 따뜻해.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강민서입니다.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상가 건물이나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정 엄마의 권유로 LH 임대 아파트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검색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LH 마이 홈포털 사이트를 알게 돼서 한부모 가정 자격으로 해서 2019년도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작은 평수인 16평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가 서서히 조금씩 사춘기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다시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된 거예요. 11동에서 6동인 20평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지금은 자기 방도 갖고 거실도 있고 엄마 우리 집 둘이 살기 엄청 큰 집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에 보다가 또 다른 집에 가면은 넓다 하는데 그 넓은 집에 사는 애들이 더 넓은 집에 가서 우리 집은 왜 작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서 되게 만족을 하는 게 이렇게 어쨌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주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큰데 LH 아파트에서 부담이 많이 덜 수 있어서 여기 이사 오길 참 잘했다 생각도 들어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여기 이 공간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민서와 함께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공부를 민서가 할 때 저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성경책도 읽고 저희 집이 아니니까 막 꾸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보면 분리공간 만드는데 이렇게 커튼을 설치해가지고 솔직히 커튼 치면 진짜 넓어 보여요. 이렇게 커튼 딱 치고 자면은 진짜 아늑해서 너무 좋거든요. 제가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포스터랑.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좋고 지하철도 가까운데 있고 집은 같이 늙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같이 걸어가는. 앞으로 민서가 커가면서 이곳에서 더 밝고 씩씩하게 편견 없는 아이로 잘 자라게 저도 노력할 것이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